벌스 들어올 때 리듬을 바꿔주실 수 있나요? 뭔 말인지 알아? 빛나는 왕의 왕 할 때 빛나는 왕의 왕 여기서 더 쪼개주는 거를 거기서 해주면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셀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다른 악기들도 조금 더 커진 느낌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괜찮아요?
순서 잡고 디테일 잡고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뭔가 지금 계속 소리를 먼저 잡잖아요. 위대하신 주 이런 느낌이. 그러면은 코러스를 한 번만 쳐가지고 보컬이랑 좀 맞춰볼까요? 성준아 소리 한 번만 봐줘. 제가 하면서 저 문제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나도 안 들리거든 사실. 잘 안 들려. 어떤 소리가? 일렉 소리가 아니고 일렉 안 들리고 보컬도 안 들리고 눈치 소리밖에 안 들려가지고. 아 이러지. 모니터에 소리를 좀 키워놔줘. 보컬 머리 약간 그거 지금 그 작업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보컬이랑 일렉 모니터가 잘 안 들리는데 성준아. 그 전체적으로 그렇죠? 일단은 조절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부르면서. 전체적으로 부르면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 안 들려. 다 일단은 다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조금씩 맞춰야 될 것 같아.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 올려달래요. 보컬 모니터도 살짝 올려주고 계속 일단은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코러스랑 그 위대 B를 한번 해볼게요. 네, B 일단 해볼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둘 하나 둘 셋 Thank you.
지금은 연습이니까 틀려도 되니까 또박또박 내보고 일단은 박자 일단 볼륨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한 번만 해봅시다. 다시 처음부터 일단 해볼까? 그냥 아예 처음 그 전주 말고 여기서 그냥 바로 해볼까? 두세 마디 전부터. 그러면 A부터 한번 해보죠. A부터 해보고.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게 소리를 좀 뚜렷하게 냈었죠. 네. 빛나는 와. 아, 맞아요. 이렇게 진성으로 눌러서 이렇게 변하는 거죠. 네, 뭔가 좀 명확하게. 명확하게. 볼륨은 괜찮은데 명확하게 일단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다시. 그리고 악센트 강약 그 다이나믹 못 줄 것 같으면 보컬들은 가장 간단한 게 그냥 첫 마디에 좀 강세 주면 되거든요.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이렇게 할게요.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하죠. 그 인트로 지나가지고 바로 시작부터 A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런 것부터 하세요. 그 빛나는 왕의 왕 들어가기 한 마디 전부터 피아노 주세요. 그리고 그냥 딴, 둘, 딴 하고 그냥.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드럼 조금 크거든요. 그 뭐야 강약 주는 거는 좋은데 좀 힘 좀 더 약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볼륨 엄청 안 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쾅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둥둥둥 만약에 지금은 두두둥 탕 이런 느낌이면은 제가 원하는 건 뭔가 두두둥 탕 두두둥 탕 이렇게만 해도 좀 더 다이나믹이 사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좀 떼져가지고 이게 그거 좀 줄이면 될 것 같고 제가 느끼는 근데 악기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 듣기는 그렇고 근데 그 혹시 어때요 지금 세션은? 저는 막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뭉택했다가 제 소리는 그렇게 들리고 맞아 드럼만 좀 소리 줄여주면 이게 드럼이 커지면 전체적으로 더 커져가지고 설정해놨던 값에서 이게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것만 잘 해주면 좀 들릴 것 같아요. 이제 채 바꿨지? 이걸로 하니까 세게 안 치면 내가 안 들리지.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살살 그럼 한번 그렇게 그렇게 해보자. 그거 좋을 것 같아. 그걸로 그냥 살살 이걸로 살살 하는 게 또 프로토 한번 다시 거기 그러면 난 커지는 걸 좀 들어보고 싶어서 보컬들 좀 쉬고 제볼 쉬고 세션만 들어와가지고 형 나왔다. 아 그럴까 나도 내가 기타를 친 거지. 그래? 간주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아 보컬 안 하고? 보컬 내가 마이크 들고 와서 들을게요. 조금만 하면 잘 들릴 거야. 나머지 보컬들 잠깐 쉬세요. 간주부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중간 간주 단단단 모니터를? 모니터를 키우고 저기서 좀 여기는 앰프 때문에 클 수밖에 없고요. 좀 뒤로 오셔도 돼요. 오케이. 그래도 커. 일렉이 여기서 하면 그래. 아니, 이거. 잠깐. 모니터 키워. 오케이. 할까? 우리끼리. 간주? 드럼 되면은 간주 한번 틀어볼게요.
했었던 게 왜 크다고 했냐면은 그 아니 아니야 크기가 안 커. 형 크기가 안 큰데 간주에서 사운드랑 뒤에 사운드랑 앞에서 들었을 때는 볼륨 크기가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이나믹이 뒤에서 조금 더 살려면은 앞에서 없거나 아니면 앞에서 조금 사운드가 좀 작아야 살 것 같아. 연주가 너무 좋아 형. 진짜 연주가 너무 좋아서 아까운데 앞에 안 할게. 어 앞에서 아예 A에서 들어와 주거나 아니면은 A에서 들어와 주고 나서 C 이렇게 모든 이름 위에 나올 때는 형이 진짜 완전 클라이막스로 소리 더 올려도 돼. 오히려 더 올려도 되고 C에서는 더 올려도 돼. C에서는 완전 올려주고 그리고 B에서는 지금도 괜찮고 혹시 성 안 써도 부를 수 있어요? 지금도 괜찮고 리듬을 쳐줘도 괜찮고 딴딴딴딴딴 리듬을 쳐줘도 괜찮고 근데 천천히 나와. 아, 돼요? 혹시 아예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 근데 연주는 좋아서 아깝긴 한데 거기서 작으면 근데 연주 좋아. 지금 나 들어보니까 괜찮던데? 악기들은 다 괜찮고 아니면 조금 떼? 왜냐면 가성이라서 야, 뭔가 이렇게 가까이 돼서 하면은 찔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데 조금 떨어져서 하면 좋아. 이게 그 소리가 조금 들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좋고 오빠는 원래 조금 더 커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좋습니다. 음반 조금 작아요? 조금 더 난 멜로디가 선명하게 들리면 이 곡은 조금 더 예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도 사실 세션을 들어보니까 나쁘진 않아가지고 지금도 괜찮아. 홍준아, 목이 또 키워져, 니가 잘 들려. 아, 잘 들려요? 아, 이거 각도도 하니까, 조금만 틀어주니까 네. 훨씬 아, 더.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아, 네네. 그리고 발음, 보컬들 발음을 정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그게 좀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대하신 주 드럼도 채를 방금 바꿔주시거든요. 소리가 괜찮더라고 아까 듣는데 괜찮던데? 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얘기하신 중 인트로 넘어가고 빛나는 왕의 왕부터 한번 쭉 해볼게요. 중간에 끊을 수도 있는데 아예 그냥 인트로부터 좋습니다. 인트로부터 좋습니다.
할까요? 어때요? 신주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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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그러고 나서 또 두드리 펴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뭐든 이러잖아. 어. 그게 좀 쳐져. 이걸 뭐 좀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올리는 것 같아. 이거 때문에. 간주가 너무 많아. 많이 줄이고. 이게 여기 있던 분은 여기로 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다음에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이거 대박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니까 조금 뭐지? 왜 뛰는 거지? 모든 이름 위에 하고 다다다다 하고 그거 한 다음에 위대하신 주 이리로 가자 고도를 피한 거 같아 여기서 대박장 간주 두 마디가 있는데 그리고 훈련 들어가고 나서 동영표의 대박자가 또 있으니까 좀 처지는 것 같긴 한데 뭐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그냥 그런 것 조금 같아 조금 살 수만 봐요 위대하신 주 하고 모든 지나가기 전에 악기들이 하신 주 거기 한번 넘어간다 한번만 해볼까요? 모두 알게 되리라 아, 쭉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계속 이어주세요 도돌이 표정 들어볼게요 모든 그렇다면 아웃트로 할까요 말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웃트로. 알겠습니다. 그럼 아웃트로 하지 말고 잠깐 휴식합시다. 휴식하고 비 준비하시니 하고 그리고 커피 쏘겠습니다. 어차피 모여 있는 쿠폰으로 쏘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여기가 그 라이브거든요. 위상 잘 맞아요. 아, 오케이. 이런 요 방향으로 늘 꽂으시면 돼요. 어, 네. 어제 아 그때 맞아요. 그때도 이때 이 방에 했었죠. 네. 그리고 패치 케이블도 혹시 모가미로 한데 알젠 새로 샀거든. 아 그래요? 오고 있어. 아 오고 있어요. 네. 모가미가 무난한 거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요 패치 케이블도 또 방향이 있거든요. 아 진짜? 이건 어떻게 한 방향밖에 없는 거야? 가보세요. 근데 여기에 장애가 삽니다. 그 글씨가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씩 가보세요. 이 같은데. 어디서 나온 거지? 아 뭐? 맞다. 어 피곤해. 피곤하잖아. 동준아 소리 잘 맞춰줘 고마워.
이게 보시면은 얘가 좀 의심스러워. 아 그래요? 얘가 좀 싸구려 같아. 근데 얘 무난한 거긴 하거든. 아 네네네. 나 이거 완전 싸구려인 줄 알았는데 글씨 적혀져 있는 거는 그나마 모가는데 안 적혀져 있는 게 있어. 아 그래요? 얘는 완전 그거 중국 그런 거. 아 그래요? 중국 이 글씨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 그 중간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글씨가 있으면은 여기 글씨가 시작되는 부분이 이렇게 읽히잖아요. 글씨가 모가미. 그 모자가 아웃이에요. 모가 출력으로 가야 돼요. 아 오케이. 그럼 그건 일단 맞게 해 가지고. 아 그래요? 여기가 이게 얘도 보면 모가미 이렇게 여기가 아웃. 아웃. 어 맞아. 오 잘 맞추셨는데. 이렇게 가고. 아 그래요? 이렇게 체인 이렇게. 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네. 어 이게 네, 이렇게 해서 일로 가고. 어 운 좋게 지금 다 맞았어. 어 그러네. 나 그냥 찍었는데. 아 얘가 지금 틀렸네. 얘는 반대네요. 얘만. 아 나 그거 몰랐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네. 근데 위상이 그게 네, 네. 위상이 소리 크게 할 때 엉켜버려? 위상이 안 맞아요? 소리 톤이 달라져요. 아 톤이 달라져요. 톤이 달라져요. 위상이 반대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원 거꾸로 꽂으면은요 소리가 이렇게 돼요. V자 아, 완전 초저역하고 초고음이 사는데 이 위상을 제대로 맞추면은 중역대가 부스트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역대가 부스트가 된단 말이죠. 벨덴으로 준비했어. 네. 9개 정도 준비했어. 그리고 프리로톤 패치 케이블, 아, 그리고 솔더리스러운데 되게 뭔지 알지? 네. 완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거. 잘 몰라요. 솔더리스. 그거 너무 비싸가지고. 아, 네. 근데 손밖에 없어서 꼬다리 하나가 25,000원. 그래서 일단은 벨덴으로 해도 될까? 아, 네. 지금 그 모니터만 좀 보니까 모니터만 좀 해서 보고. 지금 잘 들리죠? 아, 조금 작아요? 조금 작아. 키워드릴까요? 어 조금만 키워드릴게요. 네.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위 해볼까? 일단 지금 숙스러워 맞춰놓은 거. 얘도 9월 위 아 그래요? 얘로 중간에 기타의 신체상 그러고 났었어. 아 찬양의 위에 기타 하려면 얘도 바꿔야 되고 다시 주 아 찬양의 위에 다시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이게 다시 펜타톤 펜타톤 익스케일 버전 사람이라고 그거
200bpm에 한 박에 따다닥 칠 수 있어요. 그 정도 괜찮아. 아, 천장산로 918. 천장산로? 네, 918. 네. 진짜 좋다 이거. 이렇게 말하는데 엄청 감성적인 모습이야. 잘 자요? 순서를 이제 불러드릴게요. 자, 뭐 해주세요? 데미가 나갔네. 아, 데미 있구나. 순서 불러드릴게요. 처음에 인트로.
A에서 선이가 솔로로 나올 거예요. 오빠가 좀 많이 했어. 네? 내가 그걸 모르고 나온 거 좋아. 너가? 어. 아 나는 한 명. 어. 좋은 거 같아. 뭐가 좋아? 뭔가 이게 낮아서. 어. 아 그러면은 강혁아 솔로래? 아 나는 섞이면서 들어오고 싶어. 알겠어. 괜찮아?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강혁이가 A, B까지 솔로를 해주실 수 있나요? A, B, C까지 첫 1절을. A, B, C가 어디죠? A는 영원하도다? 영 이름을 붙이셨도다 까지예요. 네. 그가 그룹으로가 B. 제가 나중에 악보 정리해서 네, 보여드릴게요. 네. 예루살렘아 읽으시고 제가 어디까지? C까지 1절 다 하면 돼요. 1절이요? 네. 그리고 중간에 간주 다시 단단단단단단단 거기를 한 번 더 쳐주시면 돼요. 악기들이 거기서 나오면 되고 우리 주는 위대하며 여기서 다른 보컬들 같이 나오시면 돼요. 두 번째 A에서 2절 A에서 나오시면 되고 그리고 악기들이 B부터 다이나믹을 진짜 잘 살려주셔야 돼요. 드럼이 해주시겠죠? 그가 구름으로 해서 리듬을 잘 살려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순서만 불러드릴게요. 솔로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인트로 A, B, C 다시 간주 A, B, C, C 그리고 중간에 C를 간주로 넣을 건데 거기서 일렉이 솔로를 쳐주셔야 돼요. You know? 중간에 어디? 응. 근데 C랑 C 중간에. 그러니까 2절이 A, B, C, C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이걸 두 번 하고 C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간주. 따다다다다다 여기서 아마 요셉이 형 솔로가 나올 거고 그런 다음에 다시 작아지면서 그가 구름으로 거기 B, B, C, C, C로 끝날 거예요. B, B, C, C, C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인트로 A, B, C 간주 A, B, C C C 지금 C는 간주 C예요. 그리고 B, B, C, C, C를 하는데 잠깐만요. 마무리하고 그래서 BBCCC 할 때 마지막 예루살렘어가 세 번이잖아요. 이거를 아직 고민 중이야. 고민 중인데 그래도 어쨌든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두 번째 비 들어가